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. 2018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. 하반기에 네. 혹시 정말 진짜 아 이분들은 좀 잘 될 것 같다. 하반기 이분들은 운이 좀 들어섰다. 라고 하시는 분들 좀 한번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. 돼지띠. 돼지띠요? 예. 돼지띠. 하반기에 우리 양띠. 네. 또 토끼띠.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. 그동안에 돼지띠들이 좀 안 풀렸었어요. 조금 그동안에. 그래서 네. 미혼자들은 결혼을 못한다든가 이별을 한다든가 네. 또 뭐 구혼자들은 기혼자들은 네. 뭐 좀 사업체에 조금 저조하고 금전에 맥혀 있고 뭐 빚더미가 많다든가 좀 일적으로 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직장으로 뭐가 안 풀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. 돼지들이 네. 진짜 주기보다도 진짜 막 힘들었던 네. 시절이 몇 년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올해 들어와서 돼지들이 운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강하고 앞으로도 제가 보는 시점에서 2-3년은 금전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점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. 돼지띠들이. 뭐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다 그런 거는 아니고 네. 디테일한 점사는 이제 더 정확한 거로 봐야 되겠지만 네. 그래도 이제 꽃대신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올해 하반기에는 돼지띠들이 좀 강권으로 들어오고요. 그리고 돼지띠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좀 일을 하면은 좀 잘 될까요? 뭐 어떤 일이라는 거는 구체적이게 딱 이거는 술을 판다 아니면 사업을 한다 기계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. 자기가 주어진 거에 네. 올해는 발동력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일이지 뭐 어떤 일을 꼭 꼬집어서 한다라는 거는 디테일한 점사는 오셔서 봐야 되죠.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원동력이 조금 굴릴 수 있는 그런 네. 시점이 아닌가 이럴 때는 순간에 우리가 포착을 잘해서 네. 조금 더 이렇게 가감하게 덤벼보고 자신 있게 대응해보고 그동안에 조금 뭐 결혼을 못했던 자는 또 뭐 연애를 많이 해서 손도 많이 봐서 네. 뭐 장가나 시집을 갔으면 좋겠고요. 자 그리고 이제 토끼띠들은 네. 문서의 이동이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토끼띠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나쁜 것도 좀 있어요. 그건 뭐냐 가정으로 좀 문제들이 많았어요. 네. 토끼띠들이. 근데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가정의 융화, 화합 또 남녀간의 이별이 있었던 자는 이별의 합심 이런 게 관건으로 들어오고요. 그래서 토끼띠들이 이제 그동안에 조금 힘들었던 게 좀 순발적으로 조금 좋은 쪽으로 기쁜 희소식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봐요. 그래서 토끼띠들이 7월달, 8월달 여름 수전은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8월달 한가위가 지나고 나면 네. 9월달서부터는 토끼띠들이 조금 뛰어다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많이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이제 양띠들. 네. 양띠들은 올해 인간관계, 비즈니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새 사람, 새 직장,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변화, 변동, 이직 이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을 올해는 좀 많이 만나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, 마무리를 못 쳤던 거 이런 거를 좀 놓치지 않고 하반기에는 조금 내가 더 열심히 뛰쳐나가면 좋게 좋은 일들이 많이 양띠들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하반기에는 이 세 분이 강권이라고 보니까 꼭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에 거는 다 지워버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용기 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